안녕하세요. 달걀 코그림입니다. 오늘은 경원 다육의 무지 금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착한 가격으로 드린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엘콘 마리아를 가격을 2만원에 주신다고 하는데요. 가격은 2만원인데 한번 살펴볼게요. 경원 다육은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꼭 이것만 필요하신 분들은 2만원 하더라도 하나 택배를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택배비는 부담을 하셔야 되고요. 이 한 멋진 무지금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아이가 이제 무지금이기 때문에 살펴보면은 무지 살짝 이제 실버금이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실버금 나오는 아이들 커팅을 하면은 이 아이들이 거의 다 이제 금으로 또 자구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 너무 멋지죠. 이런 아이들도 다 2만원. 아무래도 이렇게 보면은 철화도 되어져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 먼저 이제 찜 하시는 분들이 더 금이 조금 더 발현이 된다든가 더 멋진 아이들이 갈 수 있겠죠. 이런 아이들도 변이가 이렇게 다 왔네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커팅 할 정도로 충분히 크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커팅 하셔서 착한 가격으로 2만원에 구입을 하셔서 커팅해서 자구도 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한정된 수량이랍니다. 이 정도 있는 수량을 오늘 2만원에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 착한 아이들 이렇게 변이가 오고 이런 아이들 구입을 하셔서 한번 커팅 또 이제 이런 거 경험도 하시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만원에 해주시고요. 경원 다육에 호빗이 있는데요. 호빗이 정말 묵은둥이에요. 이렇게 멋지거든요. 호빗이 이제 많이 올라오네요. 호빗은 이렇게 더 촘촘하고 묵은둥이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입장이 짧게 다 달달 굳혀지고 달궈진 아이들이죠. 입장이 이렇게 많이 짧으면서 이 아이는 호빗이에요. 이렇게 염자하고는 살짝 다르죠. 입장이. 염자하고는 호빗하고는 조금 다른데 이렇게 달달 굳혀지고 묵은둥이에요. 이런 아이들 택배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분채는 택배가 안 되고요. 이런 아이들 뽑아서 간다고 합니다. 여기가 이렇게 묵은둥이 호빗이 유명하다고 하네요. 이렇게 멋진 아이들이에요. 다 보일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커서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예요. 아우 세상에 목대 좀 보세요. 대단하죠? 이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 택배는 가능한데 화분채는 아니고 이런 아이들은 이제 호빗만 뽑아서 가게 되는 거죠. 정말 큰 대품이에요. 정말 멋있겠어요. 정말 화분 선택 잘해서 큰 데다 심어 놓으면 너무 멋질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풀분해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들뜨는 것 같아요. 가격은 4만원에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 염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염자도 오늘 가격 2만원에 해주신다고 합니다. 여기 전화번호 나와 있죠. 문자로 주문을 하셔도 되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하셔서 물어보셔도 되고요. 이 염자 꽃피는 염자도 이렇게 꽃대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 아이도 이렇게 묵둥이에요. 완전 묵둥이죠. 와 이거 보세요. 목대 좀 보세요. 이렇게 굵네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아이들이 지금 보면은 꽃대는 이 아이 하나만 올라와 있어요. 현재 상황은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꽃이 올라올 건지 이거는 확실하지는 않아요. 또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 너무 예쁘죠. 이런 아이들 이 아이는 지금 두 개밖에는 없어서 이 아이도 그냥 다 2만원에 주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아이는 꽃대가 올라와 있고요. 이 아이는 지금 꽃대가 올라오진 않았어요. 조금 늦게 되는 아이들도 있고요. 이 아이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너무 예쁜데요. 2만원에 해주시고 이런 아이들도 지금 뭐 꽃대가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네, 이런 아이들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2만원에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꽃대가 올라올 건지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꽃대가 올라오지는 않은 상태예요. 이렇게 큰 아이들 오늘 다 2만 원 해주신다고 합니다. 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그 정도가 전부이고요. 또 염자 키우고, 누구나 다 염자는 다 키우고 계시는데, 이렇게 묵둥이로 키우기까지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또 이런 묵둥이로 한 번쯤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은 2만 원이랍니다. 택배는 식물만 뽑아서 염자만 가게 되고요. 여기 미니 염자가 가격을 오늘 50불 해서 만 원에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 2만 원에 팔던 아이들 오늘 만 원에 해주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골라서 여기에서 보면은 조금씩은 다 달라요. 근데 뭐 택배로 주문하실 때는 정확히 고를 수는 없겠지만은 이 아이들 전부 다 묵둥이거든요. 이렇게 다 묵둥이에요. 그리고 이제 물이 조금 더 올라온 아이들도 있고 덜 올라온 아이들도 있어요. 이렇게 전부 다 묵둥이랍니다. 이렇게 큰 아이들 제가 목대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아이들 다 2만 원에 팔던 아이들 오늘 다만 원에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자는 이렇게 50% 가격을 해서 만 원에 해주신다고 합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조금 더 달궈진 아이들 이렇게 묵은둥이 목대가 이렇게 있죠? 이런 아이들 더 묵은둥이들도 있어요. 이렇게 조금 덜 달궈진 아이들도 있고요. 이런 아이들 전체적으로 다만 원에 해주신다고 합니다. 정말 착한 가격인 것 같고, 이렇게 염자 보면은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죠. 아유, 너무 예쁘죠. 이렇게 달달 달궈지며, 또 이렇게 이런 아이들도 이렇게 염자도 이렇게 작게 키울 수가 있어요. 야, 너무 달달 달궈진 아이네요. 이렇게 나울도 정말 착한 가격에 드린다고 합니다. 이 나울이 이 정도 포트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 다 묵둥이거든요. 이 정도 되어져 있어요. 나울 보면은 이렇게 묵둥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이제 묵둥이라서 옛날 화분 이 정도 요즘 나오는 화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완전히 묵은둥이들 아예 달달 달궈진 아이들 이렇게 작게 되어져 있죠. 이런 아이들 오늘은 예, 한 포트에 꽤큰 아이들이랍니다. 이 정도 크기가 되거든요. 꽤큰 아이들. 나울을 2만 원인데 두 포트를 하시면은 3만 원에 주신다고 합니다. 나울은 좋아하시는 분들은 키핑장에서도 보면은 전체 한 매대를 다 나울로 채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나울은 다 좋아하시는데 나울은 또 그때그때 따라서 정말 색감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다르잖아요. 이 아이는 이제 큰 아이인데 이렇게 달달 달궈지면 입장도 짧아, 노제트가 짧아지면서 이렇게 색감이 예쁘게 나오잖아요. 이 아이들은 조금 달궈진 아이들이에요. 큰 아이들이고, 이 오늘 세일을 해 주실 아이들은 이렇게 한 포, 이큰 화분에 있는 아이들 2만 원인데, 하나에 15,000원은 할 수는 없고요. 두 개를 주문하실 때 3만 원에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아이들, 작은 아이들 아니고 완전, 묵은둥이가 되어져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제트도 짤막하게 되어져 있답니다. 이렇게 선택을 잘 하셔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 아직, 완연하게 다 물은 들어가져 있지는 않아요. 이런 나울 같은 경우에는 살짝 백분이 있어서 이거보다는 화면보다는 조금 더 밝지는 않아요. 이런 색감이 핑크색이랑 노랑색, 빨간색 이런 아이들은 화면에 더 밝게 나오기 때문에 더 예뻐 보이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밝은 화면에서 보처럼 밝은 톤은 아니랍니다. 그거 항상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묵은둥이는 더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그리고 물도 잘 빠지지 않죠. 여기에서도 이 아이들도 묵은둥이인데 더 묵은둥이하고 비교하면은 이렇게 색감 차이도 나고 노제트 차이도 나고 그렇네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택배를 하다 보면 조금씩 또 이제 택배를 잘 싸기는 해도 이런 아이들 한두 개 정도는 또 상할 수도 있겠지요. 택배 하다 보면 저도 택배를 받다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묵은둥이들, 이 안에서도 묵은둥이도 더 묵은둥이는 저렇게 많이 변화가 되네요. 이렇게 작게 달달 달궈서 키우면, 아우, 너무 귀엽죠?
이렇게도 키우고 계시네요. 아유, 너무 예뻐요.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달달 구워진 아이들은 색감이 또잘 빠지지도 않더라고요. 너무 예쁘죠. 요즘 또 신잎도 나오지만은 이 정도 묵은둥이인데도 노제트가 이 정도 되죠. 이렇게 작게 달달달 달궈서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 안에서도 저렇게 큰 묵은둥이하고 이렇게 좀 작은 묵은둥이하고 이런 색감 차이를 낸답니다. 그래서 한 포트가 15,000원은 아니고요. 두 포트를 하실 때 3만 원에 해주신다고 합니다. 한 포트는 가격이 2만 원 하고요. 엘콘 철화도 오늘 완전 대박 세일로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 정도 크기가 되거든요. 이런 아이들 가격 오늘 25,000원에 해주신다고 합니다. 완전 크죠? 이런 아이들. 예전에는 다 몸값 있던 아이들 이렇게 착한 가격으로 오늘 다 해주신다고 합니다. 엘콘 철화예요. 엘콘 철화도 빨갛게 물이 들을 건데, 지금 이네 포트밖에는 남아있지 않아서 정말 착한 가격으로 드리고요. 엘콘 철화도 지금 보면은 형태는 조금씩은 달라요. 이런 아이들 더 예쁘게 또 철화가 엮여져 있는 모습도 있고요. 조금씩은 다르네요. 이 아이는 살짝 그늘에 있었나 봐요. 아직 이렇게 예쁘게 물은 들어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조금씩은 달라요. 이네 포트가 있어서 오늘 완전 대박 가격 25,000원에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경원다육에서 엘콘 철화까지 소개를 해드렸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